팔도에서 비빔면만 나온 줄 알았지. 이젠 팔도도 볶음면이다. 팔도의 이탈리안 델리입니다. 가격은 1,600원. 상큼한 토마토와 고소한 크림의 로제 파스타. 이제야 됩니다. 파스타면답게 두툼하죠. 칼국수 면발 로제 소스. 굉장히 두툼합니다. 어우, 치즈 분말습. 소스 맛 심상치 않은데? 비주얼은 대충 요런 느낌. 정말 전형적인 그 로제 파스타의 냄새 확실합니다. 우와, 굉장히 입이 풍성해요. 휘핑크림 스프레이 그걸 입에 넣고 이렇게 쫙 뿌렸을 때 풍성한 느낌? 맛은 정말 맵지도 않고 크게 자극적이지도 않은 적당한 짭조름함의 로제 파스타입니다. 팔도의 이탈리안 델리. 이탈리안 테이스트. 볶음면이랑 휘핑크림을 동시에 먹는 느낌이었습니다. 로제 파스타 특유의 그 크리미한 토마토 파스타 맛도 굉장히 잘 재현돼 있고 요런 식감 한 번쯤 느껴보는 거 찬성. 역시 팔도에서 만든 라면답게 한계로는